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참여받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단연 눈에 띄었던 건 코스닥의 반등입니다. 그렇죠. 시총상의 제약주들이 좀 반등이 나줬는데, 자,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 상당히 좀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왜 급락을 보였냐면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는 이런 양상을 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좀 차분한데 코스닥 시장은 급반등하면서 변덕을 부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마치 냄비 같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할 때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있을 때 많이 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이거 털리고 나서 또 올라가 버리면은 상당히 집에 이제 또 힘든 또 스트레스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급락을 하면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가치에 수렴했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파는 것이 아니고 급반등했을 때 그때 또 매도 기회를 갖다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락이 심화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전략을 펼칠 때 오를 때 팔고 밀릴 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하시고,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밀렸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일단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린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밀려도 뭐 일정 수준 한계가 있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갖다 우리 생각할 때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살 때 외국과 기관이 팔듯이, 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또 팔면은 외국과 기관이 사듯이, 지금은 삼성전자가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외국과 기관들을 그때를 위해서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특정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 삼성 SDI, 또 삼성전기 이런 것도 상당히 강세를 했다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갖다 볼 때 종목별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점들, 그런 점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이오 시뮬레이터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것인데 셀트리온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여파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주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가장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른 여타 종목도 올라가는 것이죠. 코스닥 시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좀 강세를 갖다 보이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단 제약주가 또 올라가니까 남북 경쟁주 관련주가 또 좀 약간 좀 옆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좀 들어올리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지금 폼페이오가 또 북한에 가서 일단 역시 뭔가 또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또 장소를 잡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뭔가 또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남북 경쟁 관련도 역시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감 토크에서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그렇죠. 나눠볼 텐데요. 사실 전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다고 밝히면서 약간 투심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거란 우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코스닥이 반등을 해줬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건데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납부의 과대한 상태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제약바이오주는 예봉이 꺾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과대했다는 기초적 반등하고 또 대밀려서 바닥을 재차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것을 따라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일단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맞고,
또 일단 대발락해서 바닥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매수 기회를 갖다 노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장 그러면 아마 제약바이주 갔다가 또 이 북한 가른주 북한 가른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갖다가 잘 읽고 그 네. 반대로 매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 기조라면은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만 부린다면은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2차 전지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포스코 캠텍도 엄청 올랐고 코스모 화학도 꽤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자, 이런 2차 전지주들 흐름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속성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잘 간다 하더라도 순환매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고 그 반등은 보통 2, 3일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서 뭐 급속 충전 그소를 갖다가 많이 인프라를 갖다 구축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이것이 뭐 지금 수요가 약한 상태 속에서 지금 활성화될 것이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일단 단기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올라오면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바닥을 갖다 확인했을 때 사는 것이 맞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궁금했던 게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란의 핵협정 탈퇴 발표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이 이제 핵협정을 갖다가 탈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또 오늘 네.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는 이제 10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었던 상태인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란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은 기존에 일단 그 5개국하고 일단 자국을 포함한 5개국끼리 이제 협정 맺은 것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유럽의 어떤 그런 어떤 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과연 통할까? 유럽에서 일단 역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효과가 그런 어떤 내용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사고는 아마 중동 지역에 일단 있는 것보다는 북한 지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다 고치는 과정이고 노벨 평화 선도 일단 다가올 수 있는 문제고 또 재선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는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마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찾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성사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예감이 들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네. 이란에다가 이제 쇼크를 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한 협상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볼 수 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과 요즘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오전장 대비 일단 하락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해, 신천, 성분지수, 창업판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현재 3160선을 소폭 하회하면서 31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석유, 석탄, 여행과 엔터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철강이나 전기, 전력 쪽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 중에서는 석유, 석화 업종의 시가총액 1, 2위 업종이 시노팩 석화와 페트로차이나가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연주 석탄 채굴도 역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과 엔터 쪽에서는 중국 국제여행과 송성엔터가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철강 쪽에서는 보산철강이라든지 내몽고 포도철강연합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중국 제지업체가 제지품 가격을 품목별로 3에서 12% 상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강화하고 있는 항공용 보호 규제와
규제에 따라서 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연이어 제품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은 신명제재라든지 악양제재와 같은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슈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중국 예탁증서, 즉 CDR 관련한 세칙을 중국 증감위가 2, 3개월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 3개월 내에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CDR 발행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지 증권사에서는 1차 CDR 발행 기업 리스트로 바이두라든지 징동, 알리바바, 텐센트, 시트립, 웨이보, 순우광학테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들의 17년 사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올해 평균 배당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위안을 돌파한 8,463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역대 최고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배당 시즌은 각 기업별로 좀 상이하고요. 다만 5월에서 7월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기대한 투자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북 경협주 아직도 유효할까요? 인데요. 최근 가장 핫한 움직임을 보여준 남북 경협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지에 대해 오늘 공감 토크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그럼에도 일부 종목들은 꽤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아직도 좀 투자가 유효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남북 경협주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내용을 따져본다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네.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일단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남북 경쟁률 관련주라 할지라도 보면은 어떤 것들은 역시 또 철도 관련주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또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 금강산 관련주도 있고 또 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종목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역시 또 철도 뭡니까 가스관 관련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네. 일단 이 뭔가 일정과 그 다음에 장소를 갖다 갖고 올 텐데 그 발표 내용은 폼페이오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극적 효과가 또 있겠죠. 그것도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발표를 하는데 일정을 잡는 것은 그러면 물리 접촉을 갖다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협상이 종결이 됐다. 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다만은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판문점에서 장소를 갖다 확정이 됐다. 그럴 때는 트럼프의 극적인 효과를 갖다 노리기 위해서 아마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제3국에서 만약 이루어졌다면은 진다면은 이것은 좀 성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덜한 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정과 그 다음에 장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조만간 그 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이루는 이전까지는 유효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상승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상승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은 한정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여타 일반적인 종목들은 올랐다가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남북 경쟁력 관련주는 여전히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등락 혼조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갖다 달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남북 경제협력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하고 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그건 바로 현대그룹주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이미 현대아산그룹은 이제 북한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 있고 개성공단 이용권이라든지 금강산 이용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고 또 일단 현대그룹에 대해서 또 역시 상당히 이미지가 북한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요. 다만 그 이외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용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보면은 내재가 집에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사실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랐다가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빠졌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랐을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갖다 보고서 막 따라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남북 경쟁력 가는 주 역시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밀렸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남북 경쟁력 가는 주도 보면은 다른 것들 다 처지는데 안 빠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승기조 살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낙폭이 최근에 컸던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철도 관련 줄 알지도 푸른 기술 같은 건 낙폭이 컸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같은 저점을 낙하채 가지고 단타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뭐 농업 관련 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올라가면은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일단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대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현정은 회장을 갖다가 필두로 해가지고 테스크포스를 갖다가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유리한 전선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목들을 갖다가 조정을 받을 때 사가지고 좀 여유 있게 갖고 나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은 이제 열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다. 그 선을 넘어가면 미리 그 호재를 갖다 당겨서 미리 반영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매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의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전략에 대해 좀 전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도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단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제철 두 가지 종목이 현대그룹주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현대건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 가지고 주가 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종목 안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답보 상태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대건설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현대제철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제철도 이제 철강과 네. 관련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라있을 때 따라 사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쯤 눌러줬을 때 그때를 갖다 노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매수를 갖다 강력하게 하면서 일단은 선점을 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 상태 따라 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가지로 올라온다면 6만 5천 원대 위로 들어오면 일단 한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철에서 가치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약 한 7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주가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좀 역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대 들어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눌렀을 때 그때를 갖다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룹주들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자, 앞서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매수가가 20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19만 1천 원이니까 20만 네. 4천 원이면 좀 손실을 갖다 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파동을 그릴 때 A파 떨어지고 B파 반등이 갔다 C파 반등이 떨어지는데 그 파동을 갖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는 상태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겠죠. 다만 이제 좀 등락 곤조를 거치면서 조정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가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만 9천 원 이런 선 부근에 오면은 일단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렀을 때 재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매수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20만 4천 원이요. 20만 4천 원. 네.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을 갖다가 취한 상태에서 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지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밀리고 있고 다만 네. SK하이닉스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일단 그 장중에 이제 방송을 드릴 때 네. TV에 방송 출연해서 드릴 때 이것이 이제 액면 분할 이전에 사는 게 네. 나으냐 이후에 사는 게 나으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때 이후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손실을 갖다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역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후에 사는 것이 이제 살 기회를 갖다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매수를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과 기관이 파는 것이고 그 상태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지금 외국과 기관이 살 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들이 살 때 사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국민주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갖다 만약에 할 타이밍을 갖다 포착하면 언제 사야 되느냐? 5만 원이라고 보셨습니다. 5만 원이요? 5만 원에 네. 일단 접근했을 때 매입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 일단 좀 여유 있게 삼성전자 실적을 갖다 겨냥해서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이제 중국이 50조 원을 갖다 쏟아붓는다는 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삼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반도체 투자를 갖다가 굴기 작업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상태에서 그렇게 본다면 좀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또 매물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팔아야죠. 그죠? 지속적으로 갖고 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8만 7천 원 이 근처에 오면은 한번 끊어주고 다시 또 밑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8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보자 SK하이닉스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덴티움 한번 볼게요. 내일 조정할 경우 매수를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치과 관련주들이 꽤 장중에 흐름이 괜찮았는데 덴티움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만약에 일단 중국에서 네. 일단은 이제 규제를 갖다가 이제 완화해 가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갖다 풀게 된다면은 뭐 북한과 잘 되면 또 사드도 일단 해제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치과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역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오스테인플란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최근에 일단 충분한 휴식을 갖다가 지난 3월 초 이후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보강된 상태에 있고 이제는 이제 60선을 지지로 삼고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주가를 쭉 한번 흐름을 보니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니까 펀더멘탈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8만 7, 8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8만 천 원에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내일 만약에 조정을 보일 때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덴티움 살펴봤고요. 자, 아까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에코프로 한번 더 볼게요.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근데 매도 시기 혹은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만 9천 원을 매도가로 봐야 될까요?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지금 이제 2차 네.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낙폭이 컸다가 이제 오늘 반등이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네. 어제를 하락이 진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바닥을 찍는 과정은 일단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상태에 있고 반등을 하면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밀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한 겁니다. 결코 일단 바닥이라는 것이 쉽게 갈 수가 바닥을 탈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바닥 시세 급등 없다는 말이 있고 또 바닥 시세 3일이라는 말도 있고 바닥 시세 참 100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이것은 반등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좋다 하더라도 3만 9천 원 선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대밀려서 일단 이 3만 6,500원 내지 그 이하로 들어올 때 그때 시파동에서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도 전기차 관련주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 흐름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OLED 관련주들 언제쯤 반등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네.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은 꽤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뭐 IT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OLED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휴대폰 관련사들이 지금 이제 출시를 했지만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단 시장 갖다가 이제 균등 분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수혜주들하고 할 수 있는 이 OLED 가전주들은 사실상 여기서 일단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역시 어떤 회사가, 그것이 삼성전자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역시 폴더폰을 갖다가 일단 제작해서 일단 판매를 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OLED 가전주를 한번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회사가 그렇게 되면 다른 경쟁사도 또 발벗고 나설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된다면은 사실상 폴더폰 그와 관련해서 일단 OLED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앞으로 하반기를 갖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출시가 내년에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OLED 제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OLED 가전주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홀딩에 나가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레코프로 아까 살펴봤고 BH는 어떨까요? IT들 중에서. BH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아이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이폰이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10이 네.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갖고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극적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한 단계 이제 또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거치고 이제 2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26,000원대 네. 거기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면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조정받을 때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살펴봤고요. 바이오주가 반등을 시도하는데 아이진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진. 네. 네. 뭐 바이오주라고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예봉이 꺾였다. 네. 샷포인트가 꺾인 상태 속에서 일단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할 경우는 참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바이오주는 대부분 지금 이제 올라간 상승을 지속한다기보다는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봐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IG는 지금 제가 해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반등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일단 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32,500원 이 선대 들어오면 일단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아이진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네.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네. 이제 내일 주가지로 올라오면은 이제 팔 것은 팔고 잘 가는 종목들은 모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탄력이 좋으면은 모레까지 가는 것이고 탄력이 좀 약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면 내일 일단 한번 챙겨주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일정한 수준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밑에 대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때 무역권 갖고 나가다 보면 반대가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그만큼 다시 손실 만회가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의 상태에서 반등을 했던 종목들은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를 갖다 고려하는 게 내일과 모레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북한 관련주는 빠지면은 저점에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팔아주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면서도 메이저들이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것도 빠졌지만은 반등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호텔신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내용이 좋은 것들은 역시 좋다. 중소주든 대형주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가능한 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집중하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 이제 장중에 많이 사들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한 1, 2% 왔다 갔다 네. 하다가 그냥 15%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노려보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TS를 잘 활용해서 보면은 장중, 잠정,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 투자들이 가장 뭘 많이 사는지를 잘 보고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물론 주가 수준을 갖다 잘 보고 해야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하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입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은 방송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M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대가복수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 투자하라를 드립니다.